어떻게 하지? 난 똥손인데. 아, 똥손이? 아, 그래, 진짜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정지. 그리고 뭐더라? 뭐더라? 뭐? 자르세요, 천천히. 이게 뭐야? 탈주만 한 번씩 내놓을게요. 하나씩 만들어보고. 진짜 완전 똥손이에요? 아, 그러니까 똥손이긴 한데요. 이거를 세 개짜리로 만들어? 계속 되는 아, 약간 미스락도 느낌 내려고. 아, 긋지를 않네. 일단 멈춤. 그래, 일단 어. 일단 우선 멈추라는 거를 제일 먼저 조긴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화난 얼굴을 그려서. 아. 일단은 뭐 멈춤. 아 그림. 만약에 동그라미에 웃는 얼굴을 그리고 출발. 출발. 아니면 중간에 노란색 뭐 빨간색 초록색 하면 노란 얼굴을 해서. 주변을 살피는 얼굴을 해놓고 주위 확인. 그럴싸하네. 아니면 좌우 확인. 좌우 확인. 빨간 얼굴, 노란 얼굴, 뭐 초록 얼굴 해가지고. 괜찮네요. 진짜 괜찮아? 아, 신호등이네. 아,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아, 진짜 괜찮아지 괜찮다 그러는 거. 빨리 하고. 무브. 오치 마시죠. 저 좋은 소파 앉아가지고. 요거를 3등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그냥 1m씩 자를까요? 1m씩? 응. 교진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 80이야. 아, 이 동갑 친구네. 진짜? 원숭이 띠. 맞아, 원숭이 띠. 아, 친구구나. 원숭이랑 나는 최고의 궁합인. 무슨 띠야? 4살 차이. 쥐띠? 쥐띠. 와이프랑, 우리 와이프랑 동갑이구나. 진짜요? 와이프 8호 1월생이라 쥐띠예요. 웬일이야. 세상에. 어머머머. 아유, 재밌겠네. 그것도 안 봐도 돼. 부부도 한번 해. 한번 해. 애들도 딸들이니까. 좋아요. 만나야겠네요. 잘라요? 자르세요, 천천히. 이게 뭐야? 탈주만 한 번씩 내놓을게요. 이게 뭐야?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게. 한번 내놔야 돼. 오, 멋있다. 이 정도. 원숭이 띠들 이런 거 다 잘 알잖아요. 원숭이 띠들 재간둥이들이 많아서. 원숭이 띠 손짓 줘야 좋지. 여기 끝은 살짝 안위험하게 라운드로 그러면 돌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계속 본다고 하니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키워보니까 이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애들이 다 귀에 보이는지 알겠어. 이제 알겠어. 나 요즘 이제 애들 내 2주에 한 번씩 봐요, 애들을. 주말에만. 평일엔 뭐 이거 하고 뭐 해고 뭐 낚시 도시 오브가 물으면 그렇겠다. 너무 바쁘니까. 엊그제는 내가 뭐 촬영하다가 영상통화를 못 받았어, 첫째를. 그랬더니 집에 가는데 전화했더니 말을 그렇게. 아빠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 뭔 소리를 들은 거야? 아빠는 아빠가 없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가슴 아프더라고. 애들이 지금은 좀 분간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아니다, 3살. 뭐 재작년이지. 맛있는 녀석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나오면 아빠다 해. 문세윤이 나와도 아빠다 해. 민경이가 나와도 아빠다 하는 거예요. 민경이가 나와도 아빠다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너무 웃긴 거야. 민경이 나왔는데 아빠다. 맞아. 우리 첫째도 TV에 현빈 씨가 광고가 나왔는데 아빠다 하고 달려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허. 너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뭐 그치. 선이 비슷하네. 눈 크고 저기 하시니까. 그냥 내가 좋더라고. 아빠라고? 내가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스프레이 말고 그럼 풀 붙이는 것보다 이게 빠르겠다. 너무 크진 않죠.
어? 하고 있어? 야. 하고 계세요? 아유, 벌써 다녀오셨어요? 참, 아, 짠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은 엄마 손이 빠르시네. 어? 한번 얘기 안 하는 것도 안 돼. 됐어. 오, 괜찮네. 그치? 어, 좋아, 좋아. 야, 이걸로 칠하면 좀 힘들어. 그래, 마무리는 그거 까만색으로 칠하자. 작은 걸로 해야겠네. 응, 완전 새 붓으로. 야, 이런 작업을 해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난다. 뭐 미술 잘 못하잖아. 나 미술은 완전 꽝이지. 저기 글씨 잘 쓰네. 더 쓰는 건데? 그러니까 더 칠하는 거지 지금. 미대 나온 여자 같아. 나? 응. 반했어 여보? 괜찮은데 느낌이 있는데? 우리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 않을까? 그냥 쓴다 연습 없다 해? 그냥 한 번에 가. 한 번에 가? 과감하다 난. 예.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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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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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좋아, 약간 좋아, 아우! 야, 숨 안 쉬었다, 숨 안 쉬었어요? 아, 숨 안 쉬었다. 잘한다. 야, 잘해. 이동이보다 잘한다. 야, 이동이를 어디다 갖다 대, 지금. 걔랑 나랑 작품 세계가 다르지. 저 통통한 선생 힘들어가는 거 좀 봐. 야. 와 진짜 잘한다. 와 지금 여기 그죠 언니. 야 이거 뿌듯하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간혁의 일들이 참 뿌듯해 하고 나면. 예쁘다. 귀여워. 귀엽지. 애들 눈 맞춤. 맞아 좋아 좋아. 아닌데. 아 저 건널목이에요? 예. 네. 어머 아기자기해라. 야, 이거 어디다 박아야 되나? 이거 어디다 해야 되나? 아, 학교가 저쪽이래니? 아, 그럼 여기네. 여기네, 그러면. 야. 그럼 여기네. 그냥 사실 이렇게 해서 높이도 그냥 딱 이렇게 맞춰. 아, 야, 요, 이렇게 해서 그냥 괜찮아? 어, 괜찮아. 어디서 쪼 이거? 어, 본다. 어 그거 해야 온다. 돼. 쇼핑백, 쇼핑. 안녕.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디야? 학교 어디 학교야? 신동초. 아~ 잘 확인하고 아저씨. 이거 표지판 볼 때마다 잘 생각해주고 안전하게 건너야 해. 그래. 진짜 괜찮지? 퀄리티 어때? 퀄리티 좋아. 100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 몇 점이야? 고등 되기 전에 100점이고요. 고등 됐을 때 1000점이에요. 아, 야, 너 좋다. 좋다. 출발해. 자, 얼른 안녕. 출발해. 잘 가. 야 이거 지적하긴 해야지. 저기 가세요.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진짜 큰 선물 받는다 진짜. 큰 선물 받아. 나이스. 브라보. 괜찮다. 브라보 브라보. Nights with your friends. Thank God you got them.